저희 홈 팬들 앞에서는 절대 조금이라도 물러설 생각이 없고, 이 선수의 그런 동선들, 공격 전개 시에, 그리고 이런 상당히 상대 수비가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공격 형태인 것 같습니다. 예. 상대 선수들 전체가 개개인 능력들이 나쁘진 않습니다. 당연히. 또 상대 팀의 또 약점도 또 우리는 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공략해서 두드리고 들어가야 되고, 또 90분 안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저도 선수들도 상당히 이 경기가 기대가 되고, 상당히 팬들이 원하는 그런 재미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팀에서 가지고 가야 될 그런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의 공격과 수비를 같이 한다는 그런 걸 조금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반부터 수비를 전혀 같이 한다는 그런 의식들을 조금 강조를 많이 했고. In this game, come on, many attacking into middle line. We need close middle line in many, and we can give come on attack side line. 그런 얘기를 해주면 어떡해. 일단 어렸을 때부터 그 자리를 봐왔어서 걱정되거나 뭐 불편하거나 그런 점은 없었고요. 감독님께서 항상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는 일단 편하게 하라고, 자신감 가지고 하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요. 이번에 현수나 이제 지성이 최후반이다 보니까 금방 선수들한테 이제 말로써나 이제 도움을 많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원의 뭐 조재환 선수나 이영재 선수가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일단 수비수들이 간격을 좁게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이드로 나갔을 때 이제 커버 플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수비수들이 말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점들은 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강원의 이런 거 했을 때 상당히 경기 자체가 뭐 박빙이었습니다. 저희 홈 팬들 앞에서는 절대 조금이라도 물러설 생각이 없고, 결과를 떠나서 이 상당히 공격적인 축구 선수들이 창의력을 겸비한 그런 움직임과 그런 방향 선택, 모든 그런 뭐 한 번의 실수가 또 쇼카운트로 또 얻어맞을 수 있고, 우리가 또 그걸 공략을 할 수 있고, 아마 우리 선수들이 이전과 다르게 그렇게 우리 실수로 상대에게 골을 갖다 분납하고 그런 경우는 조금 없을 것 같습니다. 패시가 없는 상황에서 전방에 있는 뭐 중요한 동지나 상당히 지금 기대 이상으로 선방을 잘 해주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패시 선수가 지금 국내에 지금 복귀한 지 한 훈련에 복귀한 지 한 이틀 3일 정도 되기 때문에 내일 모레 경기에 벤치 스타트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